정사 이런 체계화 되기 전에 스승 멘토 지위를 지금 수사급이죠. 드린 적이 있어요. 공부 좀 잘하시는 분들한테. 근데 딱 멘토링 할 때, 아, 제가 사단을 좀 잘해요 해서 바로 내렸습니다. 그분. 멘토에서 바로 뺐어요. 얼마나 중하게 보고 있는지 아시겠죠? 여러분한테 혹시라도 이상한 말 나갈까봐 제가 늘 촉각을 이렇게 곤두서서 알아차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육바라밀은 장난이 아니에요, 여러분. 어떤 그 종교 4대 성자들은 다 육바라밀 닦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학당들 가보시면 육바라밀 지도하는 데가 없습니다. 전 세계에 인성을 건드는 수가 없어요. 인성을 건드는 수행이 없어요, 실제로는. 그냥 다 묵상, 기도 이거죠.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소시오패스들은 더 소시오패스가 돼요. 그런 수행을 통해. 자신을 계속 합리화하면서 깨어서 하나님한테 인가받았다는 착각까지 가져버려요. 극강의 소시오가 나옵니다. 잘못하면. 양심 있으신 분은, 영성지능 있으신 분은 거기까지 안 가고, 그래도 좀 보기 좋은 쪽으로 나오고 끝나지만, 왜냐? 그 수행법 자체에 인성 개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원래 인성이 좀된 분은 그 수행을 통해 좀 나아지지만 인성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수행을 통해 더 망가지는 거예요.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요. 그러니까 견성을 해도 화두선을 닦아도 누군가는 더 소시오패스가 됩니다. 일체를 참나작용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막행막식이 나오는 거예요. 아, 일체가 내 참나작용인데 뭐 내가 좀 때려 죽인들 뭔 상관이냐 이런 논리까지 나와요. 인도 바가바드 기타에 우리가 남을 죽여도 그 사람을 죽일 순 없다. 그 사람 참나는 안 죽는다. 걱정 마라. 라는 논리까지 나옵니다. 실제로 인도 최고의 바이블인 바가바드 기타에. 그 얘기 듣고 바로 막 살인해야지 이러면 또라이지만 논리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. 육바라밀이 안 들어있잖아요. 도에.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 하는 겁니다.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셔야 돼요. 오늘 일지강의인데 일지강의는 육바라밀 하고 못 하고 옵니다. 알고 못 하고. 육바라밀의 본질을 알았냐 못 알았냐. 진짜 우주가 원하는 육바라밀을 할수 있냐 없냐. 그 전에 하는 육바라밀은 여러분 에고로 하는 육바라밀입니다. 참나가 가미 돼 있지만 에고가 51%이기 때문에 거기 에고가 51%때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예요. 내가 자명하다고. 왜?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니까 자명한 거고,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이건 자명한 거고, 내가 틀렸단 말 듣기 싫으니까 자명한 거고. 그쵸? 남한테 지기 싫으니까 자명해야 해, 이거예요. 넌 자명해야 해. 안 돼, 밀리면 죽어. 넌 자명해야 해. 이겁니다. 적한테 내가 하자를 잡히면 안 돼, 자명해야 해. 이런 논리, 에고의 논리로 여러분 공부 아무리 해보세요. 어떤 진보도 없으시고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사, 대사 잊어버리시라는 이유가 자격증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. 여러분, 제가 정사 되신 것 같아요. 받으세요. 해도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? 저는 까미 아닙니다. 실망이네요, 윤 대표님. 안목이 그러시다니. 이 정도 나와 주셔야 제가, 아, 감동하죠. 아, 이분 진짜인데. 이해되세요? 학당은 그런 곳입니다. 학당에서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. 아무래도 제가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러면 이분은 거의 제명입니다. 그래서. 제명은 아니지만, 아, 공부가 안 되셨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.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. 그런 분도 고맙습니다. 저는 아닙니다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것도 고맙거든요. 아리까리했는데, 아, 확실히 아니구나. 아시겠어요? 이 학당은 진짜 제가 살아있는 한은 양심의 레이더를 켜고 계속 보고 있을 겁니다. 제가 목숨 걸고 닦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타협을 하고 뭘 하고 하면 전 저더러 죽으란 얘기죠. 그냥 너 헛살았다고 한 거밖에 안 돼요. 저도 그런데 늘 부족하니까 늘 반성하는 거 하루에 찜찜한 거또 반성.